그런 거는 없습니다. 꾸덕꾸덕 해주네. 안녕하세요. 신비한 조류를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머글 여러분들, 삐둥이 사슴입니다. 아,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들이밀면서 인사를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썸네일이랑 뭐 제목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친해지는 방법 시리즈를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친해지는 방법 알려달라고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친해지는 방법 참 몇 편이냐? 5편, 바로 놀아주기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아주면 놀아주는 거지 놀아주기의 개념은 또 뭔 소린가 싶을 수 있을 거예요. 앵무새를 놀아줄 때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또는 앵무새를 놀아주려면 하루에 얼마나 놀아줘야 되는지, 이거 가지고 여전히 왈가왈부하면서 궁금해하시고 불안해하시고 걱정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래서 그 놀아주는 방법, 놀아주는 시간 이런 거를 다 포함을 해서 앵무새와 놀아주는 거에 그런 원초적인 개념을 여러분께 딱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것만 사실 알아도 여러분들이 앵무새랑 놀아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거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빨리 내려오라면 내려와. 여기 잘 안 뜬가 빨리. 거기서 뭐 이렇게 애매하게 그러고 있어. 알바 와, 올 거야 말 거야. 옳지. 앵무새랑 친해지기 위해서도 앵무새랑 많이 놀아줘야겠지만 앵무새랑 친해졌기 때문에도 계속 놀아줘야 됩니다. 앵무새는 평생 그렇게 키워야 되는 동물이에요. 뭐 사실 뭐 주인 따르고 이렇게 유대감이 형성되는 사이의 동물들은 뭐 다 그렇죠. 뭐 운동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놀아주는 방법들을 커뮤니티에서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아주는 건 좋은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좀 많이 빼먹은 채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론부터 알려드리자면 이겁니다. 뭘 하고 놀던 간에 그냥 앵무새랑 같이 있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앵무새 저랑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요? 저랑 있을 때는 항상 같이 있어요. 왜? 새장도 내 방에 있고 앵무새 횟대가 내 방에 있으니까 거기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말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 노키가 어깨 위에 앉아있죠?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앵무새랑 같이 놀아주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앵무새랑 놀아주기의 원초적 개념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뭘 하건 간에 앵무새랑 뭘 하건 간에 그냥 앵무새를 이렇게 몸에 붙이고 최대한 오래 있어주세요. 우리가 일명 껌딱지라고 하죠. 정말 주인밖에 모르고 자꾸 주인한테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는 앵무새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으세요? 주인이랑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뭘 하든 상관없어. 일단 나는 주인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1차적으로 심리적 안정이 된다? 약간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를 하고 계시든 핸드폰을 하고 계시든 TV를 보고 있던 간에 그냥 앵무새를 여러분의 몸에 이렇게 그냥 지니고 있어주세요.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어깨에 얹어놓으셔도 좋고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손 위에나 이렇게 머리 위에 얹어서 그냥 이렇게 살살 만져주기만 해도 이 아이는 내가 주인하고 교감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주인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보통은 느끼기 때문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아주는 역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앵무새랑 놀아준다고 해서 막 귀찮게 막 어디를 나가야만 하고 자꾸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흔들어줘야 되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귀찮으시면.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뭐 괜찮으면은 진짜 뭐 장난감 같이 가지고 흔들면서 놀아줄 수도 있고 같이 산책을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앵무새랑 놀아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강아지랑 놀아주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어깨에 올려놓고 머리에 올려놓고 하는 거 다 좋아. 이러다가 앵무새들이 똥 싸면 어떡해? 라고 또 물어보실 수 있죠? 어떡하긴 뭘 어떡해. 치우면 되지.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고민해하시는 게 있죠. 앵무새랑 하루에 얼마나 놀아줘야 되나요? 앵무새를 너무 키우고 싶은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학원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앵무새랑 하루에 얼마밖에 못 놀아줄 것 같아요. 근데 이래도 앵무새를 키워도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뭐 학원을 가든 출근을 하든 그거는 여러분의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찝을 수는 없지만 앵무새랑 몇 시간을 놀아줘야 되냐, 저는 이 질문이 의외로 저는 약간 위험하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뭐 3시간 정도는 놀아줘야 돼요, 4시간 정도는 놀아줘야 돼요, 1시간만 놀아줘도 돼요, 이렇게 약간 기준을 정하다시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은 기준이 딱 정해진 답변을 받으니까 1시간만 놀아주면 되겠구나, 2시간만 놀아주면 되겠구나, 4시간만 놀아주면 되겠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기준을 딱 정해버려요. 따라서 답은 이겁니다. 앵무새랑 몇 시간을 놀든 간에 그냥 최대한 많이 놀아주세요. 여러분이 체력이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말이죠. 최소 몇 시간, 최대 몇 시간은 놀아야 된다라는 기준은 사실상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이라는 거는 사람이 정한 거예요. 앵무새의 입장이 전혀 발명이 되지 않은 겁니다. 사실 강아지, 고양이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산책했으니까, 뭐 했으니까 그대로 땡?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최대한 같이 있어주고 최대한 같이 놀아주고 그게 다 보호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앵무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뭐 퇴근을 하고 왔든 학교 갔다 왔든 앵무새랑 같이 있을 수 시간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아무튼 여러분이 몇 시간을 놀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최대한 많이 놀아주기 위해 노력하시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 놀아줄 시간이 안 되시면은 하루 정도는 그냥 안 놀아주셔도 돼요. 저도 정말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힘들고 집에서 쉬고 싶고 하면은 앵무새를 그냥 안 놀아주기도 해요. 예, 근데 그거 하루 정도 안 놀았다고 앵무새가 스트레스 받고 그러진 않거든. 네, 아무튼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앵무새랑 놀아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앵무새랑 같이 있어주는 것이다. 앵무새랑 놀아주는 시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최대한 여러분이 되는 대로 많이 놀아주세요. 최대한 많이.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진짜 별거 없죠? 하지만 짚고는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또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마법사 및 먹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네, 그래도 오랜만에 나타났지만 구독 버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